중국 우한 교민격리 수용지역으로 진천 혁신도시가 결정됐습니다. 천안 반발로 장소가 바뀐 데다 인구 밀집 지역이어서 저항이 거셉니다. 신종 코로나에 개학철 학교들이 비상입니다. 위생관리와 방역교육을 강화했고 중국인 유학생을 기숙사와 자택에 격리한 대학도 있습니다. 국내 최대인 충주 칠금 제철 유적지가 관광과 교육 자원으로 개발되며 1700년 전 철의 중심지 위상찾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천안으로 잠정 발표됐던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수용지역이 하루 만에 진천 혁신도시로 돌연 바뀌었습니다. 천안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부랴부랴 다시 결정한 게 인구가 2만 명이 넘고 학교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반경 2km 안에 2만 6천 명이 몰려 사는 충북 혁신도시. 신축 아파트 1만 1000세대와 11개 공공기관이 밀집한 신도시로 충북에서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른 곳입니다. 여기가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 공원 근처고 사람들이 다 운동 다니고 산책하는 그런 산책로인데 그거는 뭐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라서 보낸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교생 600명 규모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선 거리 700m가 떨어진 공공기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임시격리 시설로 확정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열고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등 두 곳을 분산격리 시설로 최종 발표했습니다. 당초 천안으로 잠정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진천으로 격리 장소가 갑자기 바뀐 건 사실상 천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정부도 수용 능력 규모를 고려해 천안의 두 곳으로 정했다가 지역 안배를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과 의료시설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공항으로부터의 이동 거리 그리고 이 보호를 담당하게 된 인력들의 규모 등을 같이 고려해서 다른 지역 반발을 이유로 당초 결정을 번복한 뒤 재차 상의도 없이 강행된 이번 결정에 충청북도는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개의 초중 고교가 밀접한 지역으로 전염병의 주민 전파 가능성이 높아 임시 생활 시설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기 네 편에 나눠 귀국하는 중국 우한 교민은 720명. 이 가운데 200명 정도가 14일 동안 진천에 격리 수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렇게 주민 반발을 이유로 교민 격리 장소를 진천으로 급변경했다는 정부 발표에 진천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격리 예정 시설 입구를 봉쇄하는 등 즉각적인 물리적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시설로 지정된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격앙된 주민들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끌고 정문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를 본 주민들이 삼삼오오 몰려나와 예고 없던 집회가 벌어졌고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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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 경찰이 뒤늦게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 현실을 모르는 정부의 탁상 행정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약간의 떨어진 외곽 그런 대로 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주거지 가운데 학비 아이들 제일 많은 곳 한가운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진천군청 브리핑 앞 복도는 저마다 한마디씩 해야겠다며 화가 난 주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격리 대상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를 시작으로 지역 이장단을 비롯한 사회단체 연합회와 어린이집 연합회, 진천군 의회 등이 그럼 우리는 만만하냐며 릴레이 비난 성명을 이어갔습니다. 진천군과 충남 아산 지역으로 수용 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진천 군민과 운성 군민, 나아가 충북도민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송기섭 군수마저 대정부 비난에 목소리를 보탰고 먼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으로 대상지가 변경 결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대수 국회의원은 정부의 또 한 번 결정 번복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국회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증상이 없는 교민들이 우선 입국해
철저한 검역을 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우려 불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계약철이 되면서 특히 학교들이 비상입니다. 계약을 시작한 초중고등학교는 위생관리와 방역교육을 강화했고 중국인 유학생을 기숙사와 자택에 격리한 대학도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교육이 한창입니다. 학생부터 교사까지 모두 입부터 코까지 마스크를 올려 썼습니다. 손 씻기부터 기침 예절, 소독 방법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방역을 강조합니다. 한 달 만에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친구들을 만난 기쁨도 잠시 긴장감 넘치는 학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부터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만 23개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등 도내 학교 수백 곳이 줄줄이 개학을 앞둬 교육당국은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등교 중지를 지시했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약간 미열이나 증상 있는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와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체온계로 체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다니고 있는 도내 대학들도 혹여나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900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 충북대는 이번 춘절에 고향에 갔다 돌아온 유학생 31명을 기숙사와 자택에 격리하고 날마다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 유학생 180여 명이 다니고 있는 한국어 어학당을 잠정 폐쇄하고 중국 교환학생 파견도 취소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저희들은 많기 때문에 그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리 방안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청주대도 중국 유학생들에게 입국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보내고 중국 유학생 계절 학기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뉴스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주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와 SNS를 통해 중국 결혼 이주 여성이 친정에 다녀온 이후 독감 증상을 보이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충주의 한 병원은 확진자가 있는데도 숨기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해당 결혼 이주 여성은 확인 결과 중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한국에 귀국한 적이 없고 충북 지역의 확진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와 잠에 결연한 중국 우한시의 문화체험을 다녀온 중학생이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중국 우한의 어학과 문화체험을 다녀온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어제 오후 인후통과 콧물 증상으로 소해 충북대병원에 격리해 정밀 검사했지만 단순 감기로 판명났습니다. 문화체험을 다녀온 청주 지역 학생 20명과 교사 2명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보건소 공무원들이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내일 능동감시 조치에서 해제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고대 철 생산지로 확인된 충주 칠금 제철 유적지가 관광과 교육 자원으로 개발됩니다. 1700년 전 최고 기술을 갖췄던 국내 대표적인 철의 중심지로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구덩이에 목탄을 촘촘히 깔고 붙인 뒤 흙을 채워 다시 판에 축조하는 점. 이중의 지하구조와 방습시설이 최초로 밝혀진 이곳에서는 25기의 재련로가 발견돼 국내 최대 규모의 고대 철 생산지였음이 확인되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발굴이 절실한 상황에서 충주시가 2000제곱미터가 넘는 사유지 전체를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철 유적이 어떤 충주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제철 문화를 알리는 그런 장소로 역사적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생각, 꾸밀 생각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칠금 제철 유적지 발굴을 도맡아온 문화재청 산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실험과 역사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상설 건축물을 건립합니다. 국내 유일의 고대 제철 기술 연구 기관이기도 한 중원문화재연구소는 국비 5억 원을 들여 재련과 용해, 단야 실험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철 기술 복원 실험장을
올해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수년 동안 지붕이 없는 임시시설에서 제철기술 복원 실험을 하면서 겪어온 우천 영향과 화재 위험 등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활용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충주의 철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철의 생산 기술을 복원하고 그런 것들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그리고 활용적인 문화 콘텐츠의 생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이제 그 아이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700년 전 고대에 최고 기술이 적용된 최대 규모였음이 확인된 충주 칠금동 제철 유적지가 지역을 넘는 역사 교육과 관광 자원이 되는 태동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택시 기사들의 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순환도 순환이지만 안전에 위협이 돼 운전석 보호막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뒷좌석에 있던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CCTV를 뺏으려 시도합니다. 기사의 모자를 빼앗고 머리채와 옷을 마구 쥐어뜯습니다. 문을 열어 밖에 서 있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갑자기 발로 얼굴을 폭행합니다. 왜 그러세요? 하는데 하고 돌아 순간 오른발이 저 대각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날로가 여기를 그냥 또 다른 택시.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향해 술에 취한 승객이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목을 조릅니다. 에이씨! 이게 뭐야? 정신과 치료를 받은 택시기사는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것만 해마다 60여 건 안팎에 이릅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대비책으로 운전석을 보호막으로 가리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운전기사들의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 우한시에서 지난 13일 이후 입국한 3천여 명 가운데 충북 거주자는 2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늦은 지난 22일 입국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시군 보건소가 발열과 기침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증상이 확인되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있는 충북대 병원으로 옮겨 격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충북 지역 능동감시 대상자는 4명으로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